안녕하세요. 와이어 주짓수에서 운동하고 있는 윤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4살이고요. 운동은 한 7년, 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7살 때부터 시작했고 처음에 딴 곳에서 운동하다가 20살 때 여기 와이어 주짓수 생겨서 넘어오고 뭐 그러다가 대충대충 운동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네, 이제 막 열심히 해서 잘 하고 싶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새는 어떻게 코치로 이제 진행한다고 하셨죠? 어떤 걸요? 코치처럼 이렇게 네, 그 와이어 주짓수 공간에서 그냥 운동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코치하고 중간중간 운동하고 힘드네요. 세통 운동하시고 헬스까지도 하시나요? 어떻게 준비 시합 준비할 때는 운동은 얼마나 정도 하고? 따로 시합 준비는 따로 안 하는데 오히려 시합 전에는 쉬고요. 그냥 평소에 월수금 선수부 운동하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따로 준용이랑 동갑이거든요. 준용이랑 같이 미아에 가가지고 미아역에 있는 백스짐에서 트레이닝하고 없는 날은 그냥 개인 운동하거나 아니면 그냥 휴식. 미아에서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웨이트를 하시나요? 뭐 컨디션 같은 거, 달리기 그런 거 하는 거? 다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 뭐 콘 놓고 스텝도 하기도 하고 뭐 스트렝스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운동할 때 누구랑 같이 제일 많이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운동은 아무래도 시간으로 치면 준용이가 가장 많이 한 것 같고 뭐 선수분은 다 그룹으로 많이 하는데 네, 다 강한, 주위에 강한 파트너들이 많아서 힘들고 도움되고 자극도 받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스타일은 요새 누구랑 스타일을 맞추려고 주짓수 스타일? 막 맞추려고 한다기보단 그때그때 다른데 약간 가드는 딥하프 가드 많이 쓰고 중간중간에 터틀 가드? 그냥 터틀 섞어가면서 리커버리 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선수나 에드와르도 델레스 좋아하고 그리고 뭐 기술 같은 거는 그냥 주위에 운동하는 파트너들 거 많이 따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세 좀 맞춰야 돼. 최병환님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운동을 가르치시고 아니면 어떻게 선수분을 운영하고 어떻게 뭐 선수의 멘탈을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뭐 약간 이런 것들 있는지. 일단은 운동을 안 빠지세요. 안 빠지고 뭐 예를 들어 10판, 8판, 12판 뭐든 안 쉬세요. 안 쉬시니까 다 그 밑에 있는 저희들은 다 따라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절로 멘탈 관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나서서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따라하게 되고. 네. 언제부터 선수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작년 4월에 전역했거든요. 그냥 이거 하게 된 것 같아요. 저절로 그때부터 좀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하고는 있는데 네, 계속 그냥 성장 중입니다. 그 전에는 엄청 열심히 안 했거든요. 뭐 회비 내고 체육관 안 나가고 그래서 뭐 시합 나가면은 뭐 당연히 질 수밖에 없고 많이 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졌을 때에 대한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지다 보니까 뭐 어차피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잖아요. 둘 중 하나는 져야 되잖아요. 그냥 오늘은 내가 지는 날이었구나 하고 졌으면은 다음에 만나서 이기는 맛도 있고 지면 또 지면 또 이기는 맛 있을 거고 그냥 별로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리그 로얄 하면서 저희 리그 로얄 대회에 대해서 혹시 좀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리그 로얄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포인트가 있어서 랭킹을 뭔가 딱딱딱딱 정립해 주는 것도 뭔가 남기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찍어주는 거. 네. 찍어주는 것도 되게 생동감 있게 찍어주시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경품도 많이 주시고. 아, 맞아요. 네. 저희 랭킹 많이... 시스템도 있고 좋은 네. 것 같습니다. 1년에 대회 몇 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이 나가려고 하긴 하는데 뭐 참가비도 참가비고 그래서 그냥 한 두 달에 한 개 아니면 한 달에 한 개 이렇게 웬만하면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시합이 많아서 다 나가지 맞아요. 못하고 12월에 챔피언십 하는데 네. 지금 랭킹 1위시잖아요. 아마 출전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시합이 한 번 더 남아서 네. 여러분 시합 서울 시합 많이 나오세요. 네 서울 시합 많이 나오세요. 대충 지금 1, 2, 3인 누군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기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쭉 이대로 하는 대로 하고 하는 대로 하고 상대 한 분 한 분은 다 뭐 약한 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 브라운 벨트고 너무 세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강한 분들이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의 목표 아니면 앞으로의 주짓수의 목표 뭐 일단 올해 목표는 그 리그로얄 12월에 최종 챔피언십 하잖아요. 네. 일단 상금도 있고 그리고 멋있게 진행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기고 싶어요. 상대분들도 강해서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면은 뭐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지더라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할 거니까 그거랑 앞으로의 주짓수 목표는 좀 오래 하고 싶어요. 막 반짝해서 하고서 막 싹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오래 그냥 남고 싶어요. 됐어요. 저희가 이거 인터뷰 한다고 했을 때 와서 한다고 했을 때 찍고 나와. 그러니까 긴장은 안 됐고요. 긴장 안 됐고 그냥 오 신기하다 그냥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그쵸. 찍어주신다 기분 좋으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찍어요. 그러면 그거 한마디 해주세요. 서울 시합 신청 많이 하라고. 내년에도 많이 하니까. 사람도 많이 나오라고. 내년에도 그럼 똑같이 챔피언십 있는 거죠? 네, 상금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가고요. 대회는 더 많아지는 건가요? 대회는 아마 그냥 깔끔하게 연습할 것 같아요. 깔끔하게. 들으셨다시피 상금도 있고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고 하니까 진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잘 찍어주고 영상도 남겨주고 기록도 남겨주시니까 네,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Slept here.